안녕하세요, 리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니의 마지막 MXX 기종 F1XV라는 기종을 정비를 해볼 텐데요. 이 기종 이전에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기억하신 분들인데, 뭐그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고, 소니의 MXX 기종 같은 경우에는 필름 케이블, 키보드 쪽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자, 원래라면 수리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봐야 되는데요. 이원 기기의 문제는 구입을 하고 집에 도착을 해봤는데, 딱 들어봤을 때, 어라? 뭔가 좀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라고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들리시나요? 부품이 빠져서 안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 부품이 혹시나 금속적인 부분,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되게 된다면, 내부에서 쇼트를 일으키게 되면서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에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일단 분해한 뒤에, 내부에 어떤 부품이 굴러가는지, 자, 이 부품을 빼낸 뒤에 수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일차적으로 보드 위에 이렇게 부품들이 제거가 되었고요. 아까 전에 살짝 기울여졌을 때 떼굴떼굴 굴러가던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서 소니 MXX의 원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고요. 자, 어떤 부품이냐, 자, 이 부분. 원래 뭔가 있어야 될게 없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도 콘덴서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어라? 콘덴서가 어디 갔네요? 이두 개의 콘덴서가 사라지게 되면서 내부에서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콘덴서들이 부식이 되면서 기판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요. 이 주변 부분 누액대도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콘덴서도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남아있는 콘덴서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콘덴서를 살짝 이제 위에서 누른 상태로 니퍼로 아래쪽을 이렇게 살짝 잘라주게 됩니다. 되면 이렇게 윗부분이 제거가 되고요. 핀셋으로 이 부분이 제거가 되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납땜기로 납을 좀 올리셔서 제거를 하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콘덴서가 교체가 되었고, 혹시나 이제 콘덴서 교체한 이후에도 영상이 이제 출력이 되지 않으면, 자, 이 엔코더 칩을 교체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도토보드 쪽에 콘덴서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중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화면이 출력이 되는지, 그리고, MXX 본체가 제대로 부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원을 켜볼까요? 전원은 들어왔는데, 일단, 이렇게 화면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MXX 자체가 지금 뭐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뭐, 키보드가 있다면, 키보드 버튼을 눌러서 캡이라든지 이렇게 확인해 보겠는데, 다시 껐다 켜볼까요? 켜볼 때, 이 오른쪽에 보면, FDD 읽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도 잠시 읽으려고 했던 거 보면, 화면 출력은 되지 않는데, MXX 본체 자체는 그렇게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도터보드 쪽에 있는 이 엔코더 칩이죠. 자, 엔코더 칩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에는 엔코더 칩이 죽었을 때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엔코더 칩이 살아있다면 하단 부분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액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이 도터보드 쪽에서 하단 부분에 있는 칩이 엔코더 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칩을 교체를 해봐야 되겠는데, 마치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수리해봐야지 하면서 알려주라는 듯이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쉽게 가보려고 했더니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네요. 자, 엔코더 칩은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이야, 이거 하단 부분이 정말 대박이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염이 됐네. 이 정도 오염이 되면 잘못하면 이 칩도 쇼트가 나서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염된 부분은 제거하고 좀 칼로 긁어야 될것 같은데, 패턴이 어디 이제 끊어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다시 이 칩도 좀 깔끔하게 세척을 하고 다시 붙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기술을 최대한 총동원해서 여기 또 오염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뭐 살짝 남아있어 보이긴 한데 뭐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패턴을 봤을 때 그렇게 딱 끊어진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자, 이 팁을 달아줬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자, 이 재고가 없는 이 엔코더 칩을 주문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램업을 하기 위해서 칩을 하나 준비해 줍니다. AS64008 이라는 칩을 준비해 주고요. 뭐 지난번에도 개조했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칩 여기 다리 위를 좀 올려준 뒤에 개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납땜 올려줬고요. 왼쪽에는 위에서부터 3개, 그리고 오른쪽은 위에서부터 4개, 그리고 4칸을 띄운 뒤에 하나, 하나 띄우고 하나.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베이징 롬 위에 올릴 텐데, 가장 왼쪽 부분에서부터 자, 이렇게 줄을 맞춰서 올리시면 되겠고, 내려와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납땜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납땜이 좀 할만한 수준인데 그 다음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 나머지 있는 이 다리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자, 여기 보면 이 칩 다리 쪽으로 그 연결이 될 텐데 이 칩 자체가 피치가 아주 좁아요. 이제 0.5mm인가 이렇게 해서 아주 좁은데 나 왕년에 좀 납땜 해봤는데 하시는 분 아니면 좀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여기 이제 어떤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쇼트가 나버리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해보신 분, 납땜이 좀 익숙하신 분들만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납땜은 최근에 이제 그렇게 꼭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단 칩 쪽으로 배선이 완료가 되었고요. 뭐 세 번째 핀에서 연속으로 5개, 그리고 상단 쪽에서 자, 세 번째 핀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뭐 기왕 뒤집은 거 다이오드도 설치를 해줄까 하고요. 자, 아래쪽에서 네 번째죠. 자, 네 번째 쪽 핀에 이렇게 납땜을 해주고, 그리고 자, 여기 다이오드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도 자, 납을 올려준 뒤에 다이오드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떠라! 512! 아, 네, 512kb가 떴고. 자, 램업은 이제 문제없이 끝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FDD랑 그리고 키보드 쪽을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로피 드라이브를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FDD 교체를 할 때는 삼성 FDD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혹시나 이제 삼성 걸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야옥션에서 MXX를 구입하신 뒤에 뭐 묶음 배송으로 구입하기 딱 좋은 두 개의 플로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FD235HD를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개조할 부분 드라이브 셀렉터가 되어있고 여기 DS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우측에 보면 DS0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프가 연결된 부분인데 이 점퍼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4번 핀이 되겠는데 현재 여기 보면 이렇게 패턴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디스크 체인지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패턴을 끊어준 뒤에 그 레디 신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현재 이 칩에서 10번째 핀이 그 신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같이 간단하게 이제 저항만 옮겨주면 그런 개조는 아니고 하나 이 칩에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모드 디스크 인식 부분을 제거해 줄 텐데 CJ7이라고 된 부분의 이 제로음을 제거해 주시면 개조가 됩니다. 자, 이번엔 YD702D가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조금 전보다 좀더 간단하게 개조가 되겠고요. 일단은 자, 여기 34번 핀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위치를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로로 이렇게 있던 부분을 제거한 뒤 이렇게 가로로 변경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34번 핀 신호로 변경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제일 윗부분 P10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변경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이 부분에 있는 핀이 있는데 자, 이 연결 점퍼 핀을 제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옮겨 주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 이번 개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닉 MXX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필름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필름 케이블이 아무래도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있다든지 커넥터 부분에 불량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을 대신을 해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B가 되겠습니다. 이 PCB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한건 아니고 한 외국 유저분께서 제작을 하신 뒤에 무료로 공개를 해줬던 도면을 활용을 해서 PCB 제작 업소에 맡겨서 이렇게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주문하실 때는 두께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0.6mm 이하로 꼭 제작을 해 주셔야지 이제 삽입이 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더욱더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이 커넥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커넥터 부분은 실제 MXX 커넥터 부분이 이렇게 삽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직접 도면을 공개해 주신 분의 코멘트를 보게 되면 0.6mm 이하로 제작을 꼭 해야 된다고 적혀 있지만 사실 0.6mm로 제작을 하게 되면 조금 두꺼워서 잘 삽입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커넥터 부분이 없는 후면 쪽을 사포로 조금 갈아낸 뒤에 이제 삽입을 해주셔야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 바로 이 커넥터 연결 부분이 되겠는데요. 0.5mm 30핀으로 구성이 된 이 커넥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납땜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납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필름 커넥터를 이렇게 납땜으로 고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후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넥터 부분의 금속이 후면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얇게 사포로 가로나해 준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얇게 해 주셔야지 부드럽게 커넥터 부분이 삽입이 되니까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름 케이블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PCB가 대신 들어가게 됐는데 대부분의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딱 두 군데 부분 자, 우측 하단 부분 그리고 우측 부분 위치가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삽입을 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쪽 부분은 상단 윗부분을 조금 깎아줄 거고요. 그리고 우측 부분은 왼쪽으로 조금 더 구멍을 넓혀준 뒤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조립을 해준 상태고 키보드 입력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자, 키보드를 눌러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베이직이 부팅되었고 한번 눌러볼까요? 일반적으로 자, 가볍게 눌러지는 키가 있는 반면에 어떤 키들은 조금 세게 눌러야지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필름 케이블에서 이렇게 PCB로 변경이 되면서 전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인식을 하는 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금속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키보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금속 테이프를 붙여주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동테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인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작업이 키가 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램업 작업보다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테이프 작업도 다 끝났기 때문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는 다시 연결됐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일단은 뭐 부팅은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베이직 화면에 넘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카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LED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하단 부분에 버튼을 눌러야지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키보드가 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것 같지 않은데요. 키를 눌렀을 때 전혀 반응이 없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 부분에 어떤 부분이 뭐 쇼트가 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되고요. 자, 현 시점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납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뒷판쪽에 쇼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금속 부분이기 때문에 스로틀 쪽에 접촉이 일어나서 쇼트가 일어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로틀 부분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테이프라든지 이따 전기적인 부분 차단을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이직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짝 조금씩 눌러볼까요? 네, 버튼이 아주 아주 잘 눌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그냥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쉽게도 PCB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동테이프로 전기 전도를 좀 높여주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PCB를 개조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개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크품을 구입한 뒤에 수리를 해서 사용한 경우 많은데요. 이렇게 새롭게 PCB로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니 MX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정크를 구입을 해서 부활시키는 그런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